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해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에 남북회담 문서 일부를 국민 모두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문서는 분단 이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접촉부터 25차례 걸친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까지의 진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회담 사료는 남북회담 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 세 곳에 마련된 남북회담 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2022년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를 공모합니다. 통일과 관련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생 및 이와 연령이 같은 어린이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출품작은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수상작은 앨범 제작과 함께 주요 음원 사이트에 등록되며 대상 수상작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합니다. 공모 기간은 8월 28일까지로 제9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 눈의 외국인에게 평양은, 북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덜란드인 바트가 다녀온 5박 6일간의 북한 여행 뒷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영 씨. 네. 진짜 오늘 여기 오면서 와, 오늘 날씨 정말 죽이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죠. 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1년에 네. 몇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일 정도로 날씨가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역의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네. 갑자기 또 캐스터 모드로 네. 바뀌셔가지고 그 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이 코로나도 이제 일상 회복이 되고 되게 네.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는 여러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예요. 나가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또 네. 우리가 사실은 나들이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한동안 여행을 못 갔잖아요. 저희가 그때 VR 체험 됐었잖아요. 맞아요. 북한 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여행지로 북한, 뭔가 미지의 세계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방구석 1열에서 좀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를요? 북한을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 바로 바트 씨! 예! 바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바트라고 합니다. 예! 네덜란드에서 오셨어요. 바트 씨가. 저는 북한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북한 네. 분인 줄 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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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북한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가이드를 해준다고요? 북한을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 말씀을 또 잘하세요? 아기는요 아직도 멀어요. 아이 잘하겠어요. 아직도 멀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기자님께서 네. 통역도 해주시고 그렇죠. 예, 필요하면 통역도 해주시고 같이 영상 보면서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고 에. 아니 근데 바트 씨는 어떻게 네. 북한을 또 관광을 가신 거죠? 그 예. 미국이 말고 다른 네. 외국인도 네. 갈 수 있는데 투어 패키지? 관광 패키지? 오. 네, 부킹할 수 있어요. 아 패키지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북한을? 다양한 투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북한 가서도 뭐 이렇게 천연고무라든지 뭐 이런 쇼핑을 좀 해야 됩니까? 패키지 관광을 가면 뭐야? 북한에도 그런 패키지가 있는지 궁금해졌네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쇼핑 센터를 가서 뭘 사야 된다든지 뭐 진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온라인으로 아? 온라인으로 아 네네네 네, 네, 네. 관광 투어 회사 고려 투어라고 해요. 고려 투어라는 네, 곳이 있군요. 그 예. 베이징 도시에서 예. 회사 있는데 네. 거기에 온라인으로 부킹할 수 있어요. 오.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예요? 비용이? 비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 네. 2,000, 3,000 달러? 200, 그러면 이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네. 항공권이랑 패키지 다 합쳐서. 네. 아. 비행기차, 네. 호텔, 네. 식사까지 다. 식사요? 예, 예. 네, 다 있어요. 그게 회사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네. 뮤직비디오처럼 쫙
펼쳐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식에 오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발한 행동을 많이 보여줬던 데가 코리아 투어였죠. 이렇게 관광 사업을 좀 계속해서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바트 씨도 그런 홍보 영상을 보고 가시게 된 거 아니면 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북한을 가게 되셨는지? 그때는 이유가 많아요. 괜찮아요. 어릴부터 역사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도 아빠도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히스토리 티처? 히스토리 티처. 되게 쉬운 걸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영어 잘하시네요. I know, I know. Thank you very much.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네. 그때는 제 아버님 이야기 많이 하는데 동유럽 많이 갔었어요. 가본 적이 있었어요. 동 베를린, 동유럽. 그때는 유럽도 이거 반반. 아, 그렇죠. 동독 서독 할 때 그것처럼 이렇게 서부 사람들 동쪽으로 못 갔어요. 가끔 특별 비자로 갈 수 있었는데 아버님 했어요. 아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후에 관계 지리의 전쟁 속사 공부했어요. 관계 지리. 그래서 한국 전쟁 이야기 많이 나와서 관심이 또 있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바트 씨와 함께 우리가 이 여러분들도 방구석 1열에서 지금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And now you can also see the broken bridge I was talking about. It's weird to see the tourists having a look into North Korea while we were actually going there. And as we cross the Yalu River, the contrast between both countries becomes immediately clear. 이게 지금 북한인 거잖아요. 신의주하고 단둥 사이에 화산대교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오. 지금 여기는 어떤 강이에요? 어느 쪽에 남동? 네, 중국? 이쪽이 신우주. 네. 아, 지금 중국과 신우주가 있는 다리가 있어요. 네. 끊어진 다리 하나를 두고 중국이랑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럼 혹시 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소지하면 안 되는. 네, 네. 가지고 할 수 없는 물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성경 맞지? 네. 보르노? 전신이 다 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북한 사람들도 사진 찍을 때 저는 잘려도 돼요. 네, 네. 저는 몸통이 이렇게 잘려도 되지만 저 다리까지 나오게 하려고 그 수령들 동상이 잘리면 감옥 가야 돼요. 감옥이요? 네. 그렇게 그게 잘리면 큰일 나요. 근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모자로 안 써요. 안 쓰고. 쓰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 요즘에 그 브이를 요즘 브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 친구들? 요즘 부위요? 옛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야구키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요? 네. 근데 표정은 약간 좀 시크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안 되죠. 약간 시크하게. 그런 거 동상 앞에서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럼요. 큰일 나죠. 오, 이거는 지금 어떤 무슨 공연을 하고 있네요. 레인보우 보드 식당? 아~ 네. 대동강. 무지개 배 타고 대동강 안에 우리나라 약간 있거든요. 한강 유람선 같은 그런 거죠. 오, 네. 대동강에도 유람선이 있군요. 네. 언제? 새해 참이 전에? 네. 새해를 축하하면서 그러니까 새해 전야 이렇게 지금 공연을 하시는구나. 노래 너무 잘해요. 이것도 패키지 상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자유여행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죠. 모든 게 다 통제된 그대로 패키지 여행이 사실은 말이 패키지 여행이 통제된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저기가 지금 거기 아니에요? 김일성 광장. 김일성 광장. 지금 새해 이제 12시 그거 카운트다운 하려고 다 모이는 거예요. 네. 북한도 그렇게 모입니까? 아, 그럼요. 다 하죠.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막 카운트 하죠. 여기 나오시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가 너무 커요. 네. 근데 오신가 타종 행사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런 느낌으로 뭘 근데 합니까? 평양은 더 요란하게요. 더 요란하게요? 이제 축포 써거든요. 아, 축포를 써요. 파이어웍스라 그러죠? 우와! 이제부터 카운트 해야죠. 나인! 2019년?
세븐. 세븐. 이야, 와 저렇게. 네, 아 저 가수분들. 지금 너. 맞아요, 가수들. 백두산 노래. 네. 백두산 노래를 들으면서. 야, 사실 저런 경험을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근데 네. 저렇게 딱 날을 맞춰서 진짜 네. 좋은 날에 갔네요. 네. 어떠셨어요, 좀? 술 많이 마셨나? 아, 술을 많이 마셨어요. 새해는 사실은 네. 어디나 아니요. 뭐 늦게까지 즐기고 사실은 그런 느낌이죠. 술을 많이 드셨구나. 네. 예. 그날 그 볼링센터 먼저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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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갑자기 그 네덜란드 맥주. 먹고 있었어요. 어떤 맥주요? 네덜란드 맥주. 네덜란드 맥주. 맥주. 하이네켄? 네, 아니요. 아니, 아니 네덜란드 맥주 많은데 네. 바바리아 나왔어요. 네네. 다음 차, 2차? 네. 그 레인보우 가서 거기에도 소주, 평양주? 평양소주. 평양소주 마시고 대동강 맥주 많이 마셨어요. 대동강 맥주 드셨어요? 네. 대동강 맥주 맛은 어떤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맥주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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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 맥주랑 좀 비교했을 때 사실 북한 맥주도 맛있다고 저희도 들어는 봤거든요. 요란 가게 들었어요? 진짜? 네네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판문점에 갔네요. 여기 판문점. 네. 네. 여기가 지금 판문점 북한 쪽인 거잖아요. 판문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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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가보셨구나. 남북관계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통일부에서 제작하고 있는 기획 프로그램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남북 이야기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근데 약간 이런 오프닝 오랜만이네요. 아니, 저 인사했잖아요 솔직히. 그치 인사했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빨리 와. 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소개팅하고 온다고? 아, 재밌었어? 어 행복했어. 어 잘했네. 니네 나라 아니잖아. 말도 안 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역사적인 그날 남북은 한날 한시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어. 진짜로? 처음 알았지? 처음 알았어. 정말 영화 같은 그 영화 같은 이야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들려줄게. 아 좋아요. 2미터의 눈이 쌓인 거야. 2미터? 아예 그냥 잠겨버렸네? 단 82명 뿐이었어. 82명? 82명? 네? 어린 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학생들에게 베풀고 나니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편하다. 북한을 100번이 넘게 북한에 방문했다면 믿겠어. 오 거짓말. 북한에서 러브콜. 예, 전화 주시라요. 뭐, 프로포즈야? 어떤 땅에서든 잘 자랄 수 있는 목화 재배법을?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와 비행시간만 10년치야. 10년? 10년. 우리 북조선에서는 직접 재배할 수는 없나? 목화를 재배할 수는 없나? 북한 사람들한테 이게 감기약으로 불리기도 평화의 열매야. 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맞아. 오늘은 북한에서 목화 할머니로 불린 김필주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려줄게. 손에 끼는 거. 이건 손에 끼는 게 내 사이즈인데 네. 아니 나는 안 신지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걸 인정해. 이 털신을 구매한 사람은 36? 김민주 씨야.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어. 힌트 줄게. 어, 걸스카우트. 어? 유니세프. 영양사. 맞았어. 아.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있는 찰나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안 돼. 왜? 왜? 왜 출근을 못 개성공단.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세요. 맞아. 막상 우리가 서로 마주했을 그때 남한과 북한. 남한과 북한 서로의 생각과 감성과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알지. 어?
드라마. 오늘 두 아들에게 무언가를 꼭 해주고 싶어서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의 이야기. 목숨을 거실 정도로 목숨까지 내놔야 돼? 자유. 네? 자유. 자유? 그날은 5월 24일 유난히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어. 아... 두 아들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해. 아이고, 잡히면 또 끝이다. 그러니까 북한 해군을 피하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고 한국 해군을 피하는 데 무려 20시간 이상 소요가 됐대. 이게 남북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나랑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지 않구나. 그냥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에게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남북 이야기라서 남북 관련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아니고 사랑 이야기, 감사 이야기, 따뜻한 인간 세상 이야기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나는 사실 걱정했어. 민수가 너무 못 따라올 것 같아서. 내가? 어. 왜? 공부 손 놓은 지 되게 오래됐잖아. 그렇지. 많이 났지. 진작에 났지. 초등학교 이후로 그렇지 않았어? 어. 공부에 손을 놓은 지 민수가 한 40년 되지 않았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UN에 가입하고부터 민수는 손을 놓은 거야. 그치. 나는 안 놨는데 공부가 날 놨어. 근데 오늘 잘 따라오네. 그치. 앞으로도 이런 공부 좀 자주 해야겠어. 자주? 응. 근데 라라가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잘 따라갈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자주 해줄게. 알았어. 네가 가는 길이면 평생 따라갈게.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